사랑의 교회가 교회의 헌당을 준비하면서 성화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성화 작가인 변영혜 작가의 초대 개인적으로 열린 전시회는 사랑의 교회가 교회 헌당을 준비하면서 느낀 감사와 은혜의 마음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목자의 뜰, 귀로 등을 주제로 판화와 동양화 등을 전시했으며 작가의 신앙 고백과 늘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등 메시지를 담은 작품들로 구성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동안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30년 동안 끊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그림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감과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 표현하는 작업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보시는 모든 분들이 제가 전달하고 싶었던 그런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새 힘을 주시는 그런 동일한 은혜를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시회는 사랑의 교회 사랑 아트 갤러리에서 오는 19일까지 계속됩니다.